여러분, 소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비가 와서 몸이 다 아픈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 리뷰해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리뷰는 저텐션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랜덤 기린이고 고양이 기린이거든요. 1,000원짜리예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구매했고요. 랜덤 기린으로 종류가 12가지가 되나 된다고 합니다. 킹냥 랜덤 아이스크림 기린 3탄이래요. 1, 2, 3, 4, 5, 뭐 이렇게 탄이 있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뭐가 나올까? 기대된다. 헐, 치즈냥이가 나왔어요. 이름이 치즈냥이가 아닌데 딱 봤을 때 치즈냥이 느낌이라 심지어 아가 고양이잖아. 너무 귀엽다. 정말 만족스러운데요? 귀여운 아이가 나왔고요. 그러면 종류, 여기 나온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귀엽게 잘 나왔다. 앞장에도 없는 아이가, 아 여기 있네. 앞장에 나온 아이가 나왔네요. 보라색, 모자색, 고양이, 기린. 한 10,000원씩 살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시키링만 소개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 스톤은 원래 색깔이 이랬어가지고 양념 묻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는 남작기 프렌즈 3에 밥 먹는 요 오사기 기린, 아니 기린이 아니라 피규어. 요거는 이 그림 그려진 거 그대로 나오는 애거든요. 편의점 CU에서 팔고 있는데 3번 토끼라고 써있죠? 그리고 1번 다 웬만한 거 다 구매를 했는데 1번 치이카와도 구매됐고요. 이제 밥 먹는 에디션인 거죠? 그리고 하늘 다람쥐인가? 요 아이도 구매를 했습니다. 하늘 다람쥐 맞죠? 4번에 요 아이가 그리고 가르마인가? 2번 뒤에 짤만 있는데 2번 가르마라고 써있네요. 이 상자에는 2번 가르마가 들어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상자 소개를 해드렸고요. 상자가 있으면 피규어가 있어야겠죠. 역시 피규어도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2번 가르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밥 먹는 아이 귀엽죠? 짱 귀여워 진짜. 그리고 가르마 말고 치이카와랑 하늘다람쥐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다른 피규어들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하늘다람쥐, 우사기, 귀엽죠? 밥 먹는 밥풀까지 다 표현돼 있어. 그리고 치이카와 짱 귀여워. 다들 원작기 하세요. 다른 피규어에 비해서 디자인이 다 대놓고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엽고 만족스럽답니다. 가격은 좀 비싸고 풍선껌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풍선껌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약간 그런 그냥 하얀 껌? 폼폼프린 전에 리뷰했는데 그거 보신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